청년들이 왜 떠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청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원장님도 들으세요. 아니 내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일정한 직장만 있다면 자기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멀리 가서 굳이 뭐 그런 게 없다면 가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부산에서 정착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직장을 보면 진짜 뭐 공무원 소위 말하는 그 철밥통 빼고 할 게 없잖아요. 직장을 갈 데가 없잖아요. 하다 못해 뭐 게임 쪽으로 갈라 하더라도 다 서울로 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굳이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취업 준비한다고 서울에 가서 조금 있어보면 서울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부산은 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부산이 점점점 젊은 친구들이 내가 돈을 좀 작게 받더라도 나 그냥 서울 가서 어렵게 살래 이렇게 되는 거고 어르신들은 부산에서 얼마나 살기 좋아요. 날씨 좋죠.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 싸니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지나 모든 도시가 다 지금 인구 소멸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출생률이 지금 1위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1위 안 된 OECD 국가 중에 1미터로 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 심각하거든요. 곧 0.5로 떨어져요. 지금 0.7인데 그래서 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산만 노인과 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다른 데도 다 노인과 산중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분명히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재인 정권 때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풀지 못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런 이 지역의 문제는 저는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자리네요. 일자리 도를 걸 수 있는 뭐, 그렇죠. 일자리와 자기 삶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기타 등등이 이 안에서 안 갖춰져 있는 거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산이 단순히 일자리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 가신다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저도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부산 청년들 대상으로. 그때 부산에 살고 싶다가 85%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그게 네.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일자리가 없다. 대기업 유치도 안 되고 여기 청년 이제 졸업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게 원장님 말씀하신 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사는 이전 갖고 이렇게 이야기도 있던데 오겠죠.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지방분권을 빠르게 진행해서 그나마 각각의 도시들이 우리보다는 지방분권이 많이 돼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지방분권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민주화, 여전히 민주화 과제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군사독재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라는 이 틀 안에서 그 다음이 숙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해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이 숙제를 이미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균형 발전에 대한 출산율도 높아지고 골고루 퍼져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살던 곳에 내가 태어난 곳에서 애 낳고 살 수 있겠다라는 비전이 만들어져야 이게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지금 20년 넘게 이 동력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출생까지 맞물리니까 더 암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지방분권 우리가 민주당이 중요한 거죠. 지방분권 또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렇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젠다란 입장들이시잖아요. 일부 당원들은 우리 목소리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특히 현 정부 비판에 대해서 말은 그 비판이 좀 약하다, 수위가 낮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뭐 젠다라는 과정에서 답답하거나 또 뭐 안타까운 것이 없었습니까? 그 뉴스 같은 거 많이 전달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뭘 전달하면 꼭 달리는 댓글, 디폴트로 달리는 게 지금 이런 거 다룰 때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주제면 지금 이런 거 하냐, 어쩌면 누가 모르냐, 저 이상한 놈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다든지 혹은
좀 다른 이슈들, 일반 청년들이 아까 뭐 게임이라든지 뭐 노동시간이나 뭐 이런 이슈들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이거 막는 게 윤석열 아니냐. 이런 약간 좀 때로는 모순된 반응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이 다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답답하니까 막 그렇게 쏟아내는 거고 그런 걸 이제 감당하라고 이제 막 많이 구독도 하고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또 거리로 나가신 분들은 나가신 거대로의 또 나는 주말에 막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데 왜 정작 정치인들은 잘 안 보일까 뭐 이런 답답함을 전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냥 책에도 좀 썼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암울한 시기고 답답하니까 뭐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하고 이제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그 스타 할 때 전투에서 막 지면 게임 던지고 싶고 실제로 저도 그때 당시 막 GG를 빨리 쳤어요. 짜증나니까 다음 또 전투에만 또 지는 게 너무 보이니까 던졌는데 저희 팀에 이제 스타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이재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형이었는데 그 형이 멘탈이 갑이어가지고 아무리 불리해서 저랐으면 게임 100번이고 던졌을 텐데 계속 꾸역꾸역 하면서 역전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생에,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되게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왜 극복 못하지? 하고 그냥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그때 되게 어렵구나. 전 게임 던지고 그냥 쥐치고 다시 한 판 더 할래? 이렇게 해요. 그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마음은 막 빨리 발라줘야지 하는데 이미 흥분한 상태니까 또 지거든요 또. 근데 이게 정치에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부에서도 이제 전략 전술을 세우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쨌든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쏟아내셔도 좋은데 진짜 이기고 싶다면 좀 역할을 좀 나눌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또 서은숙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 싸우는 전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대관을 나가는데 난 너무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축구로 예시 많이 드는 게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역할 다 달라요. 근데 전부 다 공격수라 그러면 난 골키퍼 잘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뭐 하자고 현타 느끼거든요. 그 각자 내가 뭐 나무위키라는 전장도 있고 지금 뭐 틱톡, 유튜브 쇼츠, 이런 뭐 챗GPT 영역 등등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지금 산더미입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거 분야 혹은 막 내가 뜨겁게 만들어주는 어떤 영역 거기에 그냥 이렇게 길을 만들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데다가 막 공유하면서 야 여기 가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 한번 싸워볼래? 하면서 이렇게 동지를 모아가는 거.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잘 흡수해가지고 효능감 있게 계속 이렇게 무기를 전달하는 것.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보수의 뿌리가 강한 게 저분들은 거의 해방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뿌리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뭘 하든가 말든가 위에서 내 자리에서 오랫동안 우리 동네에서 스피커가 빅스피커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황희도 이사님 금방 얘기한 이런 것처럼 너무 이제 막 이 독재 정권 이 뭐 검사 독재 뭐 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또 아까처럼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고 관여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내 영역을 지키기보다는 내 영역을 벗어나 집회도 가야 되고 길바닥에도 서 있어야 되고 서명도 받아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집에 그러니까 내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도 싸워야 되고 너무나 분납스러운 거죠. 1인이 다역을 해야 되는 반면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피켓팅하고 뭐 골목 당사 나가서 만나고 한 것 중 제일 뜨거웠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 버스 노선이 바뀌었어요. 17번 버스 노선이 우리 동네에까지 오다가 노선이 없어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2만 5천 명 서명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개분노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이게 지금 50년대 버스 노선인데 이걸 지금 마음대로 없앴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들고 내려납니까? 사실은 뭐 그걸 뭐라고? 근데 주민들은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연습한 걸었거든요. 이 버스 노선은 누가 결정해가 이렇게 바꿨냐 막 걸고 서명받으러 나가고 피켓팅하고 이러니까
오, 잘하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군부독재 이렇게 검사독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내가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일 안 합니다. 동네에 가서 부산시장 쪽은 문재인 놈의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버스는 소리 시민들한테 묻히다고 저 마음대로 바꿔요. 이 얘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곳에 하나의 전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가 너무 많아요. 네. 내가 잘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전쟁터에 싸워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 얘기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지고 토론을 대상 마치고 네. 사람들이 많이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고 했거든요. 몇 대 소개하고 좀 아쉬움을 달래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이사도 높고 자꾸만 들어가는 우리의 수막들을 보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있었고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먼 훗날 전 인류에 행해진 방사능 마루타 실험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 황희도 씨 진보 채널에 주구장창 출연하여 윤 정권의 실체를 강력히 목소리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희도 이토 씨 젊은 진보인들을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또 우리 또 지역에 응원해 주신 분인데 위원장님께 남겼어요. 항상 앞서 싸우시는 행동파 지쳐 쓰러져 건강해질 때까지 걱정이 되네요. 우리 복도이죠. 라는 남겼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메시지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정년을 포함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행사 준비해드리게 감사드린다는 이런 거 부산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기획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